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. 새 학기부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저녁 8시까지 시범 연장됩니다. 바뀐 방역수칙에 따라 등교할 때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폐지됩니다. 올해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. 새 학기를 앞두고 돌봄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학교는 다음 달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1시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 새 학기부터 제주에서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이 최대 저녁 8시까지로 연장됩니다. 교육청은 올해 2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다만 돌봄 전담교사와 교실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. 지역 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이나 아이들이 가는데 아까처럼 또 퇴직한 선생님들 중에 한두 명 뽑아서 보내면 이것도 또 해결될 것 같습니다. 새 학기 등교 모습도 달라집니다. 등교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했던 발열검사는 폐지되고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. 그동안 급식실마다 설치됐던 칸막이가 사라지는 등 차츰 예전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. 다만 교육청은 앞으로 두 달 동안 학교 현장의 방역 인력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충분하게 구비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. 한편 최대 교육 현안 중 하나인 서부중계교는 빨라야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교육청이 토지 수용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법적 분쟁 등 문제 없이 진행돼야 2027년에서 2028년쯤 문을 열 수 있습니다. 김강수 교육감은 조속한 학교 설립을 위해 토지주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.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.